우리 할머니의 귀한 참마루. 우리 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 한 먹 오디빛 참마루가 깔려 있습니다. 이 참마루는 우리 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만은,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이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다 끼워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. 그래,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듣게 되어 따로 어디 갈 곳 없이 된 날은 이 우회 할머니네 때거울 챗마루를 찾아와 우회 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. 우회 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챗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.